이게 다 뭡니까?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온갖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둘만 아는 비밀이라더니 이제 이걸 나한테 이해시키겠다고요? 팀장님, 이런 의도가...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좀 믿어주면 안 됩니까? 뭐라고요? 이 대리, 본부장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요.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대리한테 그럽니까? 아, 좋아하면 그냥 다 믿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? 팀장님이나 잘하시죠. 네?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람 위험하게나 만드는 분이. 그래서라도 이제 이들이 가까이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누가 또 그런 짓 할지 모르니까. 그러네요. 역시 팀장님은 본인 일을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어요. 고등장! 그래, 내가 저기 백진상이 그냥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찾았다니까? 알았어,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부터 하고. 사장님, 회사에 백진상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어? 개인적인 일로 복수하려고 회사에 입사까지 한 모양입니다. 어우, 나 진짜,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. 얘 누군데? 바로 1층 데스크를 지키는 경비랍니다. 뭐? 경비? 뭐? 경비? 경비였다고? 야, 이거 아주 딱 좋은 타이밍인데, 응? 어? 동시에 둘을 그냥 보내버릴 수 있겠는걸? 둘이면 누구를 또?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고매한 척하는 인간들 과거의 역습을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겠어? 역습. 전...